여러분 혹시 해군 순항 훈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사관 생도들이 실시하는 원양 항해 훈련인데요. 그 의미가 각별한 만큼 전단장은 해군 사관학교의 생도대장인 해군 준장, 참모장은 해군 대령,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 각 분야의 참모들이 실무자로 참여하는 중요한 훈련이죠. 1954년부터 시작된 이 훈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장거리, 장기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동남아 지역 순항에 불과했으나 1970년대에는 미주 및 중동 아프리카까지 순항 항로를 개척했으며 1991년에는 무려 4개월의 기간 동안 한국 해군 최초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지중해 그리고 대서양 등 유럽 해역을 순항하는 쾌거를 이뤄냈죠.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해군 순항훈련 중에 정박한 파푸아뉴기니에서의 해군 의장대의 모습입니다. 현지 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셋!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보여주는 순항훈련, 그리고 멋진 의장대의 모습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을 사관 생도들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